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외편 제12편 천지편 7장입니다. 요지 전할 새벽 승자고 이미 제우라가 여요수순하시며 순이수하야사 늘 백성자고 사위제후 이경하더니 우왕견지 아니 즉경제야 은을 우추치하 풍하야 이비문은하야 왈석에 요지천하야는 오자이위제후라가 요수순하시며 순이수연을 이오자사위제후이경하나니 감문기고는하야요 자고왈석에요지천하야는 불상이 민권하며 불벌이 민외하더니 금자상벌호대 이민차불이 나니 덕이자차로 쇠하며 형이자차로 입하며 우세진하니 자차로 시으이러라 부자는 합행하여 무라고사 어다하고 읍읍호경이 불고하더라. 장자 외편 제12편 천지편 7장입니다. 요가 천하를 다스릴 때, 요가 천하를 다스릴 때, 백성자고가 제후로 되었네요. 제후가 되었습니다. 백성자고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인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물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은자로 응가하는 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금이 이제 천자의 자리를 갖다가 요 임금이 천자의 자리를 순임금에게 물려주고 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또 그 자리를 물려줬죠.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자고는 제후가 되기를 사양하고 밭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가 그 순을 만나러 갔습니다. 순문 만나러 갔더니 그는 들에서 밭을 갈고 있었네요. 그래서 우임금이 추자는 종종걸음 추자, 달려갈 추자인데 얘는 종종 걸음으로 가는 그런 추자네요. 종종걸음으로 아래쪽으로 하풍했네요. 아래쪽으로 나아가
서가 있는 채로, 선 엎드리지도 않고 선 채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물었습니다. 옛날에 요 임금이 요가 천하를 다스릴 때는 당신이 그대가 오자는 내 당신이죠. 좀 존경하는 어가 되겠습니다. 오자 내 당신이 배설하여 제후가 되었다가 요 임금이 순에게 그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고 또 그 뒤에 순금이 우인 나에게 물려주자 그 당신은 그 오자는 그 제후가 되기를 사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감히 내가 묻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그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백성자고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요는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상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였으며 또 벌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상을 내리고 벌을 주는데도 백성들은 또한 오히려 불인합니다. 어질지 못한 것을 저지릅니다. 불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은 덕이 타고난 자연 그대로의 덕이 이로부터 쇠하게 되지네요. 쇠퇴하게 되고 또 인위적인 그 형벌도 또 이로부터 그것이 확립이 되었으며 후세의 혼란 그 어지러움도 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당신은 어찌 이 합자인데 의인은 어찌 뭐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의 끝에 야자와 같이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서 돌아가십시오. 어서 돌아가십시오. 왜 어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어찌 가지 않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는 나의 일을 낙 떨어지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은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머리를 구부려서 이 머리를 돌리지 않고 머리를 구부려 밭을 밭갈는 모양인데요. 밭을 밭갈읍입니다. 밭갈읍. 그래서 머리를 구부려서 밭을 갈며 다시는 돌아볼 거 다시는 돌아보질 않았습니다.